이 영화는 이런 유형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아서 꿈을 꿀 수 있는 길은 도피뿐이다. 그리고 이런 헌사로 끝납니다. 도피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마침. 2차 세계대전 때 그리스의 한 섬으로 파견된 이탈리아 군인들이 평화로운 섬 생활에 동화되어 살다가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늙어서 다시 섬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인 가브리엘 살바토레 감독의 영화 지중해입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의 신간 소개. 오늘은 문지혁 작가의 중급 한국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에서 도피해 섬 생활이라는 또 다른 삶을 살고 결국 그 삶을 또다시 꿈꾸며 늙어서 그 섬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 영화 지중해처럼 작가라는 존재도 그렇게 도피하는 삶 속에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소설은 그런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작인 초급 한국어는 작가가 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소설을 쓰는 이야기이고 중급 한국어는 그가 대학에서 글쓰기 강사를 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코로나로 격리된 방에서 전편인 초급 한국어를 쓰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자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진부해지기 마련인데 이 소설은 심지어 작가와 이름도 같은 주인공이 나오지만 번뜩이는 재치와 통찰력으로 때로는 피식피식 웃게 하고 또 때로는 살짝 소름이 돋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가 작가가 된 계기는 전작인 초급 한국어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보죠. 의사나 경찰관이 되는 것은 하나의 진료 결정이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다. 글 쓰는 것 말고는 어떤 일도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평생 동안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청소를 마치고 내부만에 앉아 읽어내려간 그녀의 편지 말미에는 생뚱맞게도 누군가의 글이 인용되어 있었다. 아마도 너무 많이 남은 편지지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동원된 문구일 것이다. 그러나 올망졸망한 손글씨로 쓰인 그 짧은 글귀에 21살에 나는 그만 매료되고 말았다. 선택하는 것이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라니. 평생 동안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니. 상병을 달고도 한참 후에야 그것이 폴 오스터의 자서전 빵 굽는 타자기에 등장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보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손에 쥔 어린아이처럼 우쭐해졌다. 작가가 되는 것은 신의 부름과도 같은 거대한 수동성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자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던 꿈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쉴 새 없이 썼고 쓰는 대로 두고 했으며 어느 곳에서도 답신을 받지 못했다. 신춘문예와 문예공모, 각종 문학상에 떨어지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신감은 불안으로, 불안은 절망으로, 절망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신이 선택한 사람은 신만이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탁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인 것이다. 그 후 12년 동안 나는 재능의 부족을, 기회의 부재를, 행운의 결여를 탓하며 천천히 가라앉았다. 세상 어디에도 나의 자리는 없었고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바닥을 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내 착각이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A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B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 B는 내가 A보다 먼저 만났다면 사랑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내게 있어 그 B는 바로 커트 보넷의 문장이었다. 만일 부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싶은데 게이가 될 배짱이 없다면 예술을 하는 게 좋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다시 2000년 여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 애는 폴 오스터가 아니라 커트 보넷을 적어주었어야 했다. 이렇게 그는 생계를 위해 대학에서 글쓰기와 소설 창작을 가르치면서 직접 출판사에 투고해 소설 몇 편을 출간한 그들 업계용으로 무면허 작가입니다. 최근 출간했지만 등단을 하지 못한 작가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가 처음 출간한 소설에 쓴 서문을 보죠.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첩의 첫 페이지엔 늘 오스카 와일드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궁창을 견뎌내겠다고 생각해왔지만 어쩌면 그동안 난 별 위에 앉아 시궁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꿈꾸는 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꿈이 이루어지기 전인 것처럼 작가의 말을 쓰고 있는 지금보다 더 빛나는 순간은 그토록 빠져나오길 원했던 터널 속의 날들이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어쩌랴, 깨달음은 늘 늦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내 연약한 언어가 당신에게 가닿을 때까지. 그런데 등단을 하지 않고 책을 펴낸다고 하자 대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혁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선생님은 내 말을 잘랐는데 말을 잘랐다는 사실보다 이 말은 보통 정말로 기분 나쁜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나는 긴장했다. 난 솔직히 걱정된다. 네가 책낸 사람이 될까봐. 솔직히 나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지? 난 이제 책을 낸 사람이 될 건데? 그가 말한 책낸 사람이 작가의 반대편에 있는 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다. 책을 내면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적어도 그의 세계에서 책을 낸 모든 사람이 작가는 아닌 것이다. 제대로 등단해서 제대로 된 출판사에서 제대로 된 작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책을 낸다 하더라도 작가가 아닌 책낸 사람에 머문다. 책낸 사람과 작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순진하게 답했다. 근데요, 표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공은 체이싱 유와 호랑이와의 하룻밤이라는 두 소설을 출간하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눈앞에는 호랑이와의 하룻밤에 달린 새로운 백자평이 올라와 있다. 세 사람이 같이 가면 거기엔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아무것도 없다. 악플의 주인공은 내 책에 별 하나를 남겼다. 연계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일까? 하평은 끝나지 않는다. 하평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까지나 있다. 내가 쓰는 한, 내가 책을 내는 한,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정신적 탯줄은 영안에서 잘리지 않는다. 소설 속에 나오는 체이싱 유는 실제로는 체이서이고 호랑이와의 하룻밤은 사자와의 이틀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설에 나오는 백자평이 진짜 있는지 찾아봤는데 삭제됐는지 없더군요. 물론 별 한 개짜리 서평은 있었지만. 이 소설은 작가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한 축이고 그가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전작인 초급 한국어도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치는 내용이 무척 재미있었는데요. 이 소설도 강의가 재미있고 또 아내와 딸과 함께 생활하는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한번 엿볼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문장 부호는 마침표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자리에 찍힌 마침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문장 부호는 따로 있다. 물결 표시. 이 문장 부호에는 거의 마법적인 힘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진지한 글이나 문장도 뒤에 이 부호를 붙여놓으면 한없이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미안해요. 나는 칠판에 예문 하나 적어두고 돌아서서 학생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물결 표시는 그냥 키보드에서 뽑아버리세요. 강의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가 생활하는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내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보죠. 은혜에게 청혼하던 날 나는 편지를 써서 들고 갔다. 우리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리조또,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05년 빈티지 와인을 먹고 마셨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내가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걸. 식사를 마친 뒤 은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나는 테이블 위에 반지와 편지가 든 상자를 올려놓았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밀리미터의 남자가 센티미터의 여자에게. 자리에 돌아온 은혜는 이게 뭐야 하면서 편지를 집어들었다. 은혜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나도 내가 썼던 문장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있잖아, 나에게 0.9이거나 1.1인 것들이 너에겐 늘 1이었지. 연애할 땐 그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
나이의 0.9이거나 1.1인 것들도 너에겐 언제나 1이라는 거. 내가 밀리미터만큼 흔들리고 요동치고 진동할 때도 너는 나를 센티미터처럼 오차없이 동일하게 보아준다는 거.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 인생에 시차는 있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 오차는 없어. 서울이 뉴욕의 미래인 것처럼 너는 나의 미래야. 아마 나는 그렇게 썼던 것 같다.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편지를 읽으며 은혜는 손가락을 몇 번 눈가에 가져다 댔다. 다 읽은 다음에는 편지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상자를 열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고마워. 밤바람에 온기가 섞이기 시작하던 2013년 5월의 일이었다.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아직 밀리미터의 남자와 센티미터의 여자로 남아있을까? 은혜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결혼을 통해 내가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 우리는 밀리미터와 센티미터가 아니라 나노미터와 킬로미터의 남녀였다.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은채를 낳습니다. 은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내가 진짜로 기억하는 은채의 첫 기억은 수정란이다. 2016년 11월 10일, 그러니까 체외 수정 결과를 알기 열흘 전쯤에 은혜와 나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의사가 돌려준 진료실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엔 동그란 구가 겹쳐진 모양의 8세포기 수정란 두 개가 떠 있었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 수정을 했고 총 5개가 나왔는데 그중 1등급 두 개를 이식했어요. 의사의 말에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되나요? 보관합니다. 기한은 5년이에요. 앞으로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필요해지면 또 오세요라고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나는 잠시 5년 후를 상상해 보았던 것 같다. 2021년, 아이 없는 2016년의 우리에게 2021년은 너무 먼 미래였고 따라서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는 2021년의 내가 2026년을 상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은 왔다. 생각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2016년에 내가 가진 사진에는 없던 코로나, 확진자, 줌,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같은 단어들을 추가하면서. 만약 둘 다 되면 쌍둥이가 되는 거죠. 은혜는 쌍둥이가 생길까봐 두려운 건지 내심 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내가 묻자 의사가 방긋 웃었다. 은혜는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둘 중에 되는 게 더 좋은 거겠죠. 의사가 말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꺼내 모니터 속 수정란들을 사진에 담았다. 어둠 속의 불빛 같은 두 생명집. 수정란들은 동전처럼 생기기도 했고 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넌 왼쪽이었니 아니면 오른쪽이었니?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건네는 농담도 재미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은채가 어릴 때부터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잠이 들듯 말듯 들지 않는 아기 옆에서 우리는 메비우스의 띠를 두른 패턴을 주고받듯 끝없이 이 노래를 번갈아 불렀다. 지칠 정도로 반복하다가 은채가 겨우 잠들고 나면 이 정도 굴땄으면 아파트 한 채 샀겠네 같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작은 소리로 웃었다. 물론 우리에겐 굴도 아파트도 바다가 보이는 집도 없었다. 저도 이 노래 와이프랑 둘이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작가는 이렇게 현실을 꿈꾸는 듯한 삶으로 흥미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설은 꿈 같은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서 현실을 견디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장면이 상징적으로 멋지게 들어간 대목이 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시설로 가고 주인공이 아이와 단둘이 집에서 지내면서 레이먼드 카버 소설에 대한 원격 강의를 하는데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보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가 들어온다.
내 의자 옆에선 아이는 울고 있다. 나는 황급히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묻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한참 전부터 울었는지 은재의 눈두덩이 빨갛게 환기되어 있다. 무서워 무서워 벨라 무서워. 벨라? 벨라 무서워 무서워. 벨라가 시크릿 주주에 등장하는 나쁜 마녀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한다. 대신 나는 우는 은채를 품에 안아 달래기 시작한다. 다시 마이크를 켜고 검은 네모로만 존재하는 화면 속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미안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들어와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20개의 불빛이 켜진다. 수업 내내 화면을 켜지 않았던 학생들이 화면을 켜고 자신의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아이를 보기 위해, 아이에게 말하기 위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안녕, 안녕, 안녕. 수업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가 노트북 밖으로 쏟아지고 채팅창에는 하트, 스마일, 눈물, 엄지, 사탕, 기도 이모콘들이 끝없이 줄지어 올라간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은채야, 저기 봐봐. 그런데 작가는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소설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기 현실을 그대로 그린 500매짜리 초급 한국어 초고를 씁니다. 사실 그 즈음 나는 소설 쓰기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권의 책을 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세 번째 책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는가? 어느 출판사가 적자를 무릅쓰고 가망 없는 작가의 책을 내줄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글쓰기는 사치스러운 악취미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셋이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 현실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스무 살쯤 처음 작가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래, 그럼 직업은 뭘 가질 거냐?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작가가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내 순진한 선언에 빠져있던 무엇을 정확하게 지적해낸 것이다. 현실감각. 그리고 나의 현실감각은 이제서야 뒤늦게 고백하고 있었다. 너는 가망 없어. 이제 그만해. 제발. 격리 첫날 밤 나는 전날 인터넷에서 급하게 주문한 군대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1인용 매트리스를 좁은 방에 펼치고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예술가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운과 재능과 실력이다. 너는 그중 무엇을 가지고 있나? 안타깝게도 셋 다 아니다. 앞으로 글을 쓰는 것이 너와 네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도 없다.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만 빼면. 그런 결론에 이르자 갑자기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눈물이 찔끔 나려고 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무엇을 위한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과 책과 문학과 문단과 출판사와 편집자와 악플러와 그리고 나, 바로 나, 나 자신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잠이 싹 달아나고 나는 일어나 매트리스를 접고 자식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뭔가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 그만두는 마당에 못 쓸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채이식류 같은 함량 미달의 SF도, 호랑이와의 하룻밤 같은 어줍잖은 문단문학도 아닌 글을 쓰자. 아니, 그냥 내 이야기를 쓰자. 나를 쓰자. 나는 새 문서를 클릭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문장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읽고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주인공처럼 저도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고 솜소년 노래에 아내와 둘이서 엄청 불렀고 소설 속 은채가 17년 8월생이고 우리 쌍둥이들도 17년생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현실감각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각성해서 결국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를 출간하며 나름 멋지게 꿈을 이룹니다. 저도 이 소설의 작가처럼 현실감각이 1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고 하다니 정말 현실감각이 없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책방이나 하며 언제나 늘 도피 중입니다. 책방은 제가 꿈같은 현실을 사는 공간인데 요즘은 거의 폭망 수준이라서 이제 그만 꿈으로 남겨두고 포기하고 현실을 살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처럼 각성해서 꿈꾸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멀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 소설 중급 한국어는 답답한 현실을 잊고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소설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